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지 씨, 나와주시죠. 네, 방금 저 선배님도 하신 거 잘 보셨죠? 그리고 가운데, 네, 저쪽부터. 네, 그리고 가운데 보시고. 가운데도. 셋! 아, 깜찍해요. 네, 굉장히 깜찍합니다. 두 분 또, 예, 네, 굉장히 알콩달콩 저 친구들, 재미난, 네, 인연이 될 텐데요. 여기서는 또 포즈를 한번, 두 분만의, 네, 두 분만의 포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팔짱 한번 껴주시고요. 네, 다 보셨죠? 앞서 선생님 하신 거. 먼저 손을 살짝 흔들어주시고. 흔들어주시고. 손을 맞춰봐주세요. 맞춰봐주실 때, 여기 선생님입니다. 손을 맞춰봐주시고, 네. 앞으로 와주세요. 네, 밝게, 깜찍하게. 네, 앞을 보시고 우리 드라마의 운명을 짓는 화이팅을 갖고. 네, 다음 이건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좀 얄밉고 좀 그런 캐릭터인데 이 마음은 따뜻하고 아주 성실한 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되게 기분 좋고, 이렇게 TV에서만 뵀던 분들을 제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오렌지 캐나다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아 씨랑 같이 러브라인을 그릴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또 이민정 누나를 볼 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주상훈 형님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규희 형님 보는 것도 행복하고, 서희 형님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해서 긴장이 너무 많이 되고, 많은 준비, 또 많은 우리 캐릭터 분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을 조금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내사에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본을 보고 연출님하고 다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싸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뭐 의상부터 헤어 스타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상의를 많이 했고 많이 제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투리는 제가 완전 서울 사람이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행히 여기에 이제 나오는 배우분들 중에 부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분들하고 많이 친해져서 또 녹음도 받고 또 직접 가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산 사투리 지도도 받고 해서 아직 많이 부족해요. 심지어 수아 씨가 부산 사람이라서 이 수아 씨 앞에서 부산 사투리만 하면은 좀 민망해요.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인장이 그런 부산 사투리 때문에 잘하신다는 게 들었는데, 두분 앞에서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아, 감독님하고 다툼이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혹시 잘못 들으면 윤학 감독과 불화설. 아, 네, 그런 그렇지 않죠.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런 다툼이 아니라요. 의견을 나눈 거죠. 상담. 상의를. 네, 서로 좋은 캐릭터를. 아, 그렇게 되나요? 제가 그렇죠. 잘 몰라서. 네. 죄송합니다. 네,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저는 그냥 감독님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감독님한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한번. 네. 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고. 저를 많이 이렇게 촬영장에서 많이 배려도 해주시고, 아껴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네, 자, 앞쪽 보시고 하나, 둘, 네. 셋, 파이팅! 요거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올려서 홍보할게요. 주상우크, 이민정, 고가 더블 주연작. 나도 누나 생각하면 짠하다, 어? 이태리 유학파가 짝퉁이 뭐, 짝퉁이. 병원비도 두 달째 안 냈다 하고. 자살미스를 한 아내와 아버지가 남긴 빚을 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던 그녀가 만났던 것은. 당신 구두 만들어? 여기 손바느질 아니면 절대 안 생기는 굳은살. 巨大財閥의 아토토리의 대대 製菓회사의 사장. 돈만 있으면 되지. 인물은 와 날라가는데. 이것도 뭔데? 아나운서 차수혜랑 결혼? 이 감, 내가 산다는 얘기. 구두합시다 나. 구두 작업을 통해 만난 두 사람은 야가테
自然と惹かれ合っていった。나 여기서 키스하면 미친다. 저도 진심이에요. しかしこの愛は偽りだった。조심해라그여자남의남자관심없는데내가작물은또좋아하거든이러는목적이뭐냐고도둑녀들얼른가져와요그남자마음또우연이에요네현준누나가자살시도를했다는데이건뭐증거도없고증인도없고수사기록도없다누나야아무래도현준누나뭔일당한것같아이제내인생에끌려다니는거여기까지만하려고마음을훔치는거야이츠와리노아이가신짓노아이에도가을도끼가클르노카주산우크이민정소이형이규유나크豪華スター共演で送る。다포기해여자하나때문에다포기해어쩌면우리는처음부터만나서는안될운명이었나봐요내가지은가장큰죄는당신같은여자를내운명이라고믿은거야아이도復讐怒りと野望が渦巻く究極のノンストップスパイラルラブストーリー내가원하는건태인준하나니까지금그말진심이에요偽りのフィアンセ運命と怒り